내가 그리 좋은지 사랑을 속삭였노라. 그때는 사랑이 사랑인 걸 모르고 그때는 이별이 100세 시대, 100세 청춘을 향한 청춘 리턴 프로젝트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인사드립니다만 많이 힘든 가운데도 댁에서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만 되면 저희 청춘을 돌리다고 기다리시는 어르신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야, 참 세월 빠릅니다. 오늘은 꽃향기에 스며들고요. 봄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니까요. 이 새싹에 한번 스며들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이 깊이 스며들 곳은요. 바로 저희들이 방송 출연하시는 이분들과 함께 정말 한번 우리 대전의 향취에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이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도시고요. 사통팔달 정말 대전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마음도 넓고 땅도 넓습니다. 큰 대자에 밭천자 얼마나 좋습니까? 원토박이들부터 제2의 고향인 대전에서 머물면서 함께 대전을 사랑하고 또 대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분들이 오늘 저희 청춘을 돌려다오에 출연하는데요. 자, 여러분, 스며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스며든다. 뭔가 편하지 않게 언젠가 보면은 그 향이 나고요. 언젠가 보면은 그곳에 머물러 있고요. 언젠가 보면 그런 색깔이 변해 있는 정말 그 아름다운 어떤 한 단어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대전을 사랑하는 우리 대전 시민 정책단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청춘을 돌려다오에서 청춘도 돌려받으시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아름답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인 멋진 대전에 한번 더 깊이 스며드시길 바라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 이분들 만나러 저 남진아와 함께 청춘 둘러매고 봄 소식 가득 안고 함께 달려갑니다. 출발! 자, 청춘 수다방은 언제나 수다 떨고요. 또 오늘 출연하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단체이신가 또 혹은 어떤 분들이 나오셨는지 참 궁금하죠. 제가 청춘을 돌려다오 한 3년 딱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정말 대전은 광활한 도시다. 그리고 정말 큰 도시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너무나 멋지신 분들, 너무나 특별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거의 다 보면 대전에 다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대전을 사랑하시고 대전을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여기 토박이 분들이나 서로 사랑하며 정말 아름답게 꾸며가시는 분들 나오셨는데요. 우리 대전 시민정책개발단 우리 임원진들 나오셨는데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안 대서 그 목소리가 안 되는데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들이 아주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네 분 나오셨는데요. 오늘 청춘 수다방은 수다라기보다가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준비를 한 것은 뭐냐면 우리 대전에 살고 계시면서도 대전에 대해서 더 깊이 모르시고요. 그저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한 도시의 어떤 공간에서 속해 있는 걸로만. 하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야,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대전이 어떤 곳이며 어떻게 앞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이분들이 또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끝에 계신 분부터 차례차례 본인 소개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 시민정책개발단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시민정책개발단 회장을 맡고 있는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또 옆에서. 예,
안녕하세요. 대전시민정책개발단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만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김만부 네, 수석부회장님이시고. 예. 반갑습니다. 대전시민정책개발단 부회장 정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뭐 그 외에도 또 앞에 또 임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아, 한 말씀 좀 하실 만하신 분들 그리고 네, 좀 인물께나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회장님을 뵈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통화 한번 했습니다만 오늘 방송에서 뵈니까 정말 멋지십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마이크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까이 아, 예. 예. 마이크하고 친하지 않아가지고 방송 처음 나와보시는 거예요? 아니 많이 나왔지 었는데 근데 남진 미남하고 같이 앉으면 이렇게 어려워요. 뭐 네. 제가 참 인물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진짜 인물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니까 회장님 나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대전시민정책개발단이 어떤 단체인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전시민정책개발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단에 발족된 것은 작년 12월 29일 날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방자치 분권화가 이제 부활된 지가 30여 년 됐는데 전혀 뭐 시민과의 대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목적으로 대전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또 문화와 예술의 도시 그리고 거기다 IoT를 접목을 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시민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입니다. 예, 회원은 한 몇 분 정도 되시고요? 아, 저희들이 한 80여 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 요거 파급을 해서 150만 대전 전체 시민을 갖다 아우르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짧은 시간에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 듣기로는 뭐 대전 토박이 분도 계시고. 또 뭐 대전을 제2의 고향이신 분들 저도 제2의 고향이라기보다는 저는 대전에 온 지가 40년 오래 딱 됐습니다. 근데 저는 대전이 더 고향이에요. 더 오래 사는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정착하고 또 대전은 제가 인심이 좋은 게 느낀 게 뭐냐면 다 받아주잖아요. 오는 사람도 받아주고 가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떠세요? 어떻게? 아 저는 지금 뭐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 제가 4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와. 그래서 대전에 대해서는 산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오래 살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대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예. 또 내가 향수라고 한다면 옛날에 그 대전 목적교의 향수 아시나는 모르겠어요. 아, 저도 알죠. 예. 그리고 대전역의 플랫폼에서 예, 예. 저 그 우동을 먹던 이런 기억 예. 60년대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정말로 대전이 조용한 도시 또 뭐 저 양반의 도시인데 예. 이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대전 시민 정책 개발단이 발족이 된 거고 예. 우리가 정책을 대안을 내서 끌어내서 시민들과 예. 좀 더 발전된 예.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예. 이 자리에서 이 나이에도 예. 이 나이에도 자신 있게 나타났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뵙기는 우리 박정훈 회장님 자꾸 나이 그러시는데요. 옛날 같으면 연세예요. 나이도 아니고.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본인은 지금 나이 그러거든요. 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고 제가 사실 우리 PD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회장님이면 연세가 많지 않냐고 그러니까 안 많대요. 호적상은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뵈니까 제가 뵈니까 좀 실례되는 말씀이라면 옛날 우리 아버지 때 비하면은 한 52살, 3살 정도. 아니, 잘 맞으셨어요. 아니, 진짜 말. 아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체 리듬에 내 나이는 53세라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예. 영혼은 53세. 육체적인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제가 그 신앙송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아, 예, 예. 배우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은 예. 뭔지 아십니까? 예. 신은 예. 당신을 다가가는 언어다. 아. 좋죠. 야, 회장님, 요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행복한 시 놀이터 뭐 저 방송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기 그 원장님, 회장님, 그 회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회장님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아, 거기 제가 후원의 회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연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그 이쁘신 분들이 많으시고 시도 그리고 밝더라고요. 그 회장님 그분들하고 하시니까 이렇게 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부회장님 그 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뭐 다들 수석부회장님도 그러시고 아니 먼저 여쭙고 싶은 건 우리 회장님도 그렇습니다만 나오신 분들 이 젊은 비결, 청춘 비결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예, 우리 뭐 박정훈 회장님 보면은 예.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지. 예, 예. 뭐 육신에 아무런 그런 제약을 지금 받지 않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뭐 저 또한 뭐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70인데 예. 뭐 아직 사회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할까요? 예.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음을 예.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석 부회장님은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감사합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예. 근데 혹시 좀 운동 좀 하셨어요? 뭐 레슬링이나 뭐 씨름 이런 거 좀? 뭐 운동은 뭐 골고루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시고요. 네, 아기사 뭐 운동 좋아하시면은 다 건강하시다고 그러는데 아 제가 얘기 보니까요, 우리 대면 대전 시민 정책 어떤 이렇게 회원님들 보면 참 우스갯소리로 아 방귀깨나 좀 뽕뽕 낀다는 분들이 모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뭐 사실 뭐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회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뭐 아무리 방귀를 끼고 힘을 쓴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주로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예, 뭐 대전 시민 정책 개발단은 예. 뭐 우리가 이제 그 출범한 지는 그렇게 뭐 오래 안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짧은 시간에 지금 뭐 80명 이상 이제 회원을 확보했고 예. 머지않아 150만 시민이 다 아마 제 정책단에 가입할 거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야. 아,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단은 예. 이제 대전이 어쨌든 강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미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 뭔가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는가 예. 그런 그 큰 의미에서 예. 이제 그 퇴직한 대학 교수님이시라든가 예. 뭐 우리 경제라든가 뭐 문화 예술 각 분야에 그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예. 앞으로는 더 이제 저변을 확대해서 대전을 전체의 대전을 복합 기능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과 또 150만 시민이 예. 같이 소통하고 같이 어떤 대전을 고민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정책 개발단으로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야, 뭐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수다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150만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이 요즘은 그 시청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대전광역시만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 그다음에 충남 그리고 또 전국 우리 계열 방송으로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야 회장님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전은 양반이라 우리 그 지자체 단체장님들 뭐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실 정말 점잖아요. 저도 40년 전에 대전 제가 82년도에 대전을 왔어요. 대전을 왔는데 처음엔 노래를 한 곡 하고 나면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눈 마주치면 얼굴 돌리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 된 거죠. 예, 옛날에 비해서면. 그렇죠. 예, 우리 회장님 참 저는 시원한 말씀을 처음 해주셨는데 뭐 다른 타 지방의 뭐 지역의 뭐 우리 단체장님들 이렇게 잘하시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청도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박수도 좀 쳐주고. 예,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양반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뭐 듣기 좋은 말인데 예, 예. 실제 우리 들어보면은 어떻게 비아냥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전의 현재 실질적인 대전 폰토백이 진토백이는 한 35%밖에 안 돼요. 야. 그래서 대전이 사방 팔동 다 뚫려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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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인심이 박하다. 예, 예.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예. 그거를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이걸 시민정책개발단을 만드는 겁니다. 아, 예. 야, 저도 참 역시 여러분 오늘은 채널 고정하시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40여 년 살면서 우리 원토박이가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50만에서 약 한 50여만 명 가까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분들이 오셔서 근데 저도 와서 살아보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성질이 급하다고 여기 와서 저도 그냥 천천히 가게 되더라고요. 막 가든지 말든지 정말 하지만 또 때로는 급한 것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느긋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 중심 도시로 거듭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여쭙고 싶은 거든요. 자 우리 정진철 우리 부회장님
예, 너무 그냥 조용하게 계신 것 같고 여기는 막둥이에요. 지금 너무 어려 보이는데요. 서른이나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우리 대전하면 참 수식어가 많은 도시잖아요. 뭐 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 문화의 도시. 뭐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뭐 빵의 도시기도 그러는데 또 우리 저 회장님, 우리 대전하면 우리 회원님들 또 특별한 의미도 갖고 계신데 좀 어떤 건지 좀 자랑 좀 해주시고. 저는 이 대전에 요즘에 대전 컨벤션 센터가 들어왔는데 예. 제가 지역에서 컨벤션 센터에 참여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예. 이 대전에서 큰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 왜 안 하냐고 했더니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대전 컨벤션 센터를 생김을 통해서 예. 관광과 또 문화와 또 예술의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될 수도 가장 좋고 예. 사실 그 빵의 뭐라겠지? 빵의 도시라고 그래요. 예, 빵의 도시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빵의 도시가 뭔가 하고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예. 빵집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역이나 그리고 대전 시내 우리 저 은행동에 가 보면 뭐 은행동 외에도 많이 뭐 있습니다만은 대전을 대표하는 그 브랜드의 빵집이 전국에서 네. 빵을 먹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저도 빵 한번 사 먹으려다 줄을 한번 서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쪽이청에서 제일 막둥이라고 그래서 젊은 줄 알았더니 저기도 뭐 나이가 만만치 않은 건데 그러세요. 하지만 정말 우리 부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학의 도시, 뭐 문화의 도시, 교통의 도시. 처음에 회장님 좀 말씀해 주신 것 그 대전역에 내리면 그 저 가락 우동이라고 그랬나요? 그 기차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저도 그거 먹어봤어요. 다들 드셔보죠. 기가 막히죠. 그때 맛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하고는 뭐 맛이 다르죠. 이제 그거는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먹었던 이런 가락국수인데 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맞지를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뚝뚝 잘라지고 그랬어요. 지금은 막 쫄깃쫄깃. 그렇죠. 그렇죠. 그래 저 방송에 그 어디 빵집이라고 얘기하기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예, 예. 그래도 자랑스러운 그런 거라고 그 사람들이 선행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정책개발단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저 대전 지역 시민들과 불우유독이라든가 자연환경을 같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충분히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 홀도 이제 예,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회장님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대전 150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기는 사실 힘들 테고 예, 그 진짜 뭔가 좀 만들어서 진짜 막 축제를 하든 뭔가 한번 며칠을 걸리더라도 구별로 돌아가든 뭐 그런 것 좀 한번 계획 없으신가요? 아 예, 저희 금년 사업은 예. 금년의 상반기를 지나서 네. 자연보라든가 걷기대회라든가 또 전국의 신앙송대회라든가 예예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먹거리도 해야 되겠죠. 예예예. 예, 예. 그래 지금 천안의 현 시장이 박상돈이라고 그 친구가 천안을 빵의 도시를 만들겠다. 아. 그래서 전국의 빵집을 다 유치를 해서 그렇게 예, 만든다는 거를 제가 개소 시간으로 가봤는데 예. 참 와닿더라고요.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대전도 그런 특별한 뭐 칼국수밖에 얘기를 안 나오잖아요. 대전하면 칼국수집 많다 그러는데 그런 거를 또 우리가 타파를 해서 예, 예. 놀기 좋은. 아, 좋잖아요. 뭐 대전시 하면 전국 하면 그래도 마음을 달게 주는 그 신앙송 뭐 대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거를 제가 좀 하고 싶고 예. 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고 예. 적극적으로 제가 저 힘을 쓸 생각입니다. 야, 뭐 저도 저 이거 외부에 나가서 방송도 해보고 그 공연도 다녀보면요, 축제도 가보면 대전에서 칼국수를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뭐 칼국수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그냥 배고플 때 한 그릇 먹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SNS를 통해서 저희 방송 전국에서 외국에서도 봅니다만 대전에 와서 칼국수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런 칼국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빵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드시는 일반 빵이 아니에요. 야, 그리고 우리 저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다양한 우리 먹거리 볼거리 또 우리 뭐 공연을 통해서도 이제는 뭐 달라지는 대전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 그 뭐 앞으로 저희 방송도 뭐 적극도 협조를 하겠지만은 그 저희 방송 중에서도 또 사회자 남진아인 제가 또
우리 회장님 블루만 주신다면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고 계룡산을 넘고 여기 뭐 대전 식장산 계룡산을 지나면 보문산을 저 아침마다 보문산 갑니다만 넘어서라도 우리 회장님 불러주시면은 뭐 시공을 초월해서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하셔야 될 일이 참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대전 시민정책개발단에 어쩌면은 방송을 보고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첫째 어떤 조건이 있다든가 또 들어오실 분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한번 공부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대전 시민정책개발단은 사실 그 모태가 대전학 발효알기 시민스쿨에서 15주간 공부하신 분들이 대개 우리 회원들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전의 역사와 문화와 또 우리 대전을 더 깊이 알고 있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분들이 사실상 우리 대전시민정책개발단 회원으로 가입해서 예.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대전에 대한 관심도 높고요. 예. 또 대전에 대한 문제점 또 대전에 대한 미래를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정책개발단은 사실상 시민들 중심의 새로운 네. 정책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싱크탱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올해는 사실 코로나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이제는 뭐 일상으로 좀 많이 돌아올 수도 있고 좀 원활해졌습니다만 올해 특별히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먼 미래를 보면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올해 뭐 또 계획하시고 또 뭐 좀 우선 급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뭐 어떤 이런 일들 또 뭐 있으신가요? 네, 우리 저기 시민정책개발단은 사실상 20대부터 예, 예. 지금 말씀드린 우리 회장님 같은 70대까지 사실은 세대를 넘어선 그런 회원들이 이렇게 아우러서 참여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과 또 세대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예. 녹여내는 그런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정책개발단인데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민들과 친화적으로 접촉하는 것 폭을 넓혀서 의제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예. 지금 당장 대전 시민들의 대전시에 현안 사업인 여러 가지 그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 우리가 좀 시정을 같이 시와 함께 서로 쌍방간 교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측면의 우리의 사업을 앞으로 같이 발굴하고 만들어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맺은 말씀은 우리 박정훈 회장님께 제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 시작할 때 회장님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가 그냥 탁 가슴에 와 닿아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대전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냥 뭐 본질은 양반이지만 이제는 그냥 점전에서 있을 시대가 아니에요. 그 우리 회장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뭔가 좀 합시다. 그리고 좀 뭔가 좀 화끈하게 좀 갑시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150만 우리 대전 시민이 정말 멋진 우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셔야 될 텐데 우리 회장님께서 응원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자는 따로 없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것이 저를 응원해 주는 거고 예. 우리 취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큰 사업이라고 하면 대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대청댐을 역류를 해서 대전 전에 물이 흐르면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것이 상국유사인지 어디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서 예. 그래서 어느 뭐 후보자의 정책을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대청댐 옆구리를 확 뚫어서 대전을 살리겠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동서간에 그저 구도심과 신도심에서 어우르는 거. 그래 대전이 현재 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너무 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돌 하나를 주워서 대전철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예, 예. 다 우리 시민정책개발단을 같이 한 150만이 똘똘 뭉치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청춘 수다방이 사실 오면 뭐 재밌게 수다나 떨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수다방이라기보다도 우리 대전에서 생활하고 계신 시민이라면 꼭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들으시고 아 나도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다. 자 결국은 이 모든 아름다운 정책들이나 이 행복한 삶은 바로
내가 참여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뒤에 이제 남아있는 순서가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또 재미있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청춘 스피드 퀴즈 또 청춘 노래방 특별히 노래들도 좀 한 곡씩 제가 특별히 부탁할 테니까 우리 노래 실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오늘 재밌고 즐겁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춘 수다방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청춘 스피드 퀴즈는 왠지 무거울 것 같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2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전혀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하지만 또 맡겨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나오셨는데 인사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참 예, 우리 저 처음에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뭐 충청도는 대답이 느려가지고 하지만 문제만큼만 빨리 잘 풀어주시고 네,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전 시민개발정책단 예. 고문입니다. 김성구입니다. 예, 아 그냥 어떤 뭐 카리스마가 대단하십니다. 예, 주원요. 시민정책개발단의 정진철 부의장입니다. 야, 부의장님, 자 우리 뭐 처음에 뭐 오늘은 저희들이 뭐 형편상 나오신 분들이 또 나오시고 제대로 스타를 만들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치매 예방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주 청춘도 돌려드리고 마음껏 두 분 네, 오늘 특별히 또 우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1팀 스피드 퀴즈 지금부터 두 분 화이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은 좋았는데 과연 문제는 어떻게 맞추실지. 자, 모르면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면 선물 없습니다. 10문제 만점으로 해서 시작! 자, 묵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오뎅 오, 묵 하는 거 도토리로 만드는 도토리묵 오케이 자, 꽃일입니다. 꽃 이 뭐가 생각나요? 해바라기 그 다음에 빠빠빠빠꽃 나팔꽃 오케이 설명 좀 똑바로 하시죠. 자, 우리 개발단 이름이 시민정책 아니 정확한 명칭 예, 정확한 명칭 대전 대전시민개발정책단 아, 정책개발단. 어, 오케이. 아. 자, 중부에 있는 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식장산? 아니. 봉은산? 오케이. 식장산 동물이요. 자, 여기 유성에 있는 유성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요? 오케이. 자, 자, 대전에 가장 유명한 옛날 음식 하면? 칼국수. 오케이. 자. 자. 어, 이쪽 지역에 콘텐츠 중에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대덕연구단지. 아, 자, 우리 2002년도에 뭐를 했죠? 저 엑스포에서 뭐를 했죠? 아, 축구 월드컵 행사했던 거. 2002년도. 2002년도? 아니, 그게 88년도 아니에요? 월드컵. 88년도? 예, 여기 아. 저. 아, 월, 저기... 제가 잘 몰랐는데 93년도 아, 93년도 대전 엑스포 아, 93년도 아, 제가 저, 자 마지막 문제 호수 중에서 이 대전을 상징하는 무슨 호? 대청호 오케이 아, 아 아직 남았구나 자 다음 속담 어디에서 용난다 어디에서 용난다? 저를 보라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용난다 아 개천 개천에서 네. 마지막 문제 용난다까지 네 앞에 보고 쓰시고요 아니 저 부회장님 네. 한 문제 끝나고 나니까 저는 문제를 맞췄는데 무슨 노래 장날인 줄 알았어요.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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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 자. 근데 참 문제를 맞추시기는 맞추시는데 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되게 참 뻔뻔하게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틀려도 뭐 까이고 아까 우리 이재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표현도 없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 그 정도 뭐 빨리 못 맞추면 좀 답답할 만한데 어떻게 답답하지도 않나 뻔뻔할 것 같아서 상당히 내가 부드럽게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 그렇게 답 변을 하셨네. 아니 근데 문제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 저 PD님이 그 저 문제 그 제출 문제를 좀부터 물건으로 갖고 왔으면 자 다음은 콩나물 왔어요. 다 토토하시는데 계속 자 자 야 참 우리 부회장이요. 예 설명을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설명보다는 맞추기를 그냥 아 그런가요? 찍기를 잘 찍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보니까 그래도 재미가 있잖아요. 예. 뭐 늘 좀 딱딱하고 이릅니다만 모처럼 이렇게 스피드 퀴즈 한번 하고 나면 좀 재미도 있고 잠시 웃을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청춘 몇 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청춘이 몇 년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청춘입니다. 지금 청춘이에요? 네. 청춘을 돌려줄 것 같습니다. 돌려준다고요? 저는 그래도 청춘이 좀 돌아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멘트 돌아오신 것 같으세요? 30년? 30년? 예, 이제 고등학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두 분 졸업하면 졸업 건강하시고 또 우리 대전 어떤 아름다운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춘 스피드 퀴즈 두 번째 팀 나오셨는데 참, 야, 제가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서 이렇게 참 제가 점잖하게 해야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인원이 많이 참여를 못하는 뭐 어떤 그런 현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 회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오늘은 하게 되는데 야,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좀 시원시원하게 해도 되는구나. 네. 야, 회장님 어떻게 오늘 이렇게 청춘 스피드 퀴즈 문제 제출 나오셨는데 아주 괜찮으시겠어요? 아, 좋죠. 아, 좋으시다. 아, 회장님은 뭐 긍정 마인드. 네, 근데 또 우리 위원장님. 네. 회장님 문제 설명하실 때 막 답답하면 어떡할 거예요? 엇박 지르면서 막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면서 말씀하셔야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표현해 주셔야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설명 한번 그렇게 잘해 주시고 네. 아무쪼록 청춘 이 팀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회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두 분 열 문제 만점을 위해서 막 까짓 거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시간 가면 어때요? 천천히 다 맞출 때까지. 그리고 오늘 잘 못하시는 분이 오늘 밥 사기로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도 자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잘못 맞추시면은 밥 사셔야 되고 네. 회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면 회장님이 밥 사셔야 돼요. 술 사셔야 술 돼요. 아니, 그럼 내가 어렵게 내야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알아먹게. 뭐, 갓 팀인데 처음부터 이상한 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열 문제 만점을 위해서 두 분도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자.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열 문제 만점. 회장님 설명 잘해주시고 청춘 2팀 준비 시작! 꽃기어 마운틴. 꽃기어 마운틴. 꽃기어 계족산. 계족산. 아, 예, 예, 또. 아, 이게 밤에만 나오는 거. 밤에만 볼 수 있는 거. 절. 눈이 밤에만 큰 새. 눈이 큰 새. 부엉이. 아니요. 발로. 천연기념물이. 저 올챙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올빼미. 올빼미 정말. 예.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청춘을 돌려달라 방송. 돌려달라는 방송인데 그 전국적으로 하는 거. 회장님 오늘 밥 사야 될 것 같아. 전국 노래잖아. 그렇지.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뭐야, 아까 얘기했던 그 우동 먹는 대전역 그 스테이션. 오, 오차 스테이션. 예, 스테이션. 예. 그 옆에 있는 큰 시장. 중앙시장. 오, 잘 봤습니다. 자, 옛날에 이게 돌려차기 이게 막 돌려서 팽이, 그렇지. 팽, 오케이. 예, 팽이 그걸 이제 하는 행위를 팽이 치기.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이거는 우리 동산이 많이 있지. 어린이들이 있는 거기. 동산. 아니, 엑스포. 엑스포. 과학공원. 아니, 어린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 놀이 시설. 아니,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 꿈. 예. 꿈돌이. 꿈돌이 동산. 예. 딱딱하라 깝 넘어가고 이제 술 사야 돼 우리 이제 자 그다음에 아 이거는 그 영화 배우 유명한 대전의 남대전 고등학교 나오는 영화 배우 영화 배우 예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유명한 배우 뭐 저 송 누구하고 결혼해서 이혼한 남대전 고등학교 송 씨요 송 뭐지 가운데 중자에다가 넘어가고 송중규 송중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스타일이 저 뭐 서울에서 종로가 아니라 무슨 스타일 서울 싸이가 유명한 분도 세계적인 노래 오빠 이거 하는 말타기 하는 거 아니 그런 스타일 춤추는 거 싸이가 불러 무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자 마지막 문제 좋다 우리 먹으려면 뭐라 그래 뭐 식후경 금강산도 식후경 오케이 여기까지 정답 회장님 예 앞으로 보고 싶으시고 너무 정말 정말 야 중간에 아니 송중기 우리 영화 배우 그렇게 유명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몰라요 막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뭐 대학에서 애들만 가르쳐봤지 내가 답을 시험을 본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오늘 참 시험 때 처음 올라와서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당혹스럽고 그것도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건 다 변명이에요
아니 제가 뵈니까 밥도 사야 되고 술도 사야 되는데 역할 분담은 제대로 해서 회장님도 50점밖에 안 되셨고 위원장님도 50점밖에 안 됐어요. 그럼 근데, 가위바위보해서 다 사는 걸로. 아니 뭐 몰아주기로.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사회자님이 더 연령이나 봐서 난 1점이라 더 줘야지.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회장님이신데요. 아 공정하게. 예. 아 이 모처럼 또 나오셔서 저는 두 분이 사실 딱딱해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설명을 우리 너무 정직하게 해주셨어요. 약간 좀 편법도 쓰셔야 되는데 또 그걸 또 뭐 대충 멋지기로 잘 알아맞추시네요. 네. 예. 어떻게 저 퀴즈 풀어보니까 어떠셨어요? 평소에도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예. 오늘 퀴즈 프로그램을 풀어보니까 더 가까운 서로 상통하고 마음을 읽어주는 예.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게 제가 뵈니까 문제를 푸는 데다 보니까 배려하시는 마음이 되게 그 회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뭐 대전이 충청도가 양반을 깨야 되는데 회장님은 어떻게 뭐 전형적인 대전 토박이시고 뭐 본인은 말씀은 그렇게 한다면서 이게 저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깨진 것 같아요. 너무 점잖게 마신 것 같아요. 글쎄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몸에 배서 이제 그걸 타파를 해야 되는데 예. 아무쪼록 두 분 건강하시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늘 웃음이 가득한 우리 대전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부딪히는 목포행 완행 열차 이별의 플랫폼 무정하게 떠나가는 대전 발령시 50분 영원히 변치 말자 맹세했건만 눈물로 헤아지는 쓰라린 심정 부슬비에 젖어가는 목포행 완행 열차 대전 블루스 제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인데요. 모처럼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대전을 상징하는 우리 대전을 대표하는 곡이기도 하죠. 대전 블루스 세월이 지나서 불러봐도 이 노래만 부르면 우리 대전의 어떤 아련한 추억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옛날에 우리 아름다운 시간으로 또 우리를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대전 블루스 자 우리 많은 추억을 안고 오늘 또 청춘 노래방에서
우리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멋지게 또 노래 자랑도 뽐내실 텐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박정훈 회장님께서 우리 청춘수다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시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래보다가도요 우리 대전을 이렇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를 한 수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또 회장님의 시를 한 수를 선물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회장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연소 프란체스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노래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사실 내꼬다에 메고 자 우리 옛날은 늘 내꼬다입니다만 이게 노래를 처음에는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노래 잘 하셨습니다. 예. 노래 평소에 자주 하세요? 네, 가끔씩 합니다. 가끔 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노래방 못 가고 오늘 첫 무대에 섰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을 못 가셨다는데 평소에는 자주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노래 한 곡하고 모처럼 그래도 이제는 또 많이 완화가 되고 이렇습니다만 우리 그 대전시민정책개발단 예,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저도 오늘 너무나 좀 행복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만 뭐 특별히 참 이렇게 많은 분들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뭐 올해는 이제 뭐 날씨도 좋아지고 그럽니다만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 이렇게 경직된 그런 생활 속에서 지금 2년 동안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오늘 청춘을 돌려다오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그런 그 즈음에 예, 예. 이렇게 즐겁고 잠시 마음을 내려주셔서 예. 정말 행복하고 또 예. 우리 대전 시민들이 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20년의 그 시간을 되돌려받는 청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일단 출연하면 기본 20년 돌아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20년이 아니라 뭐 앞으로 더 세월 가지 말고 청춘 딱 묶어놓고 행복하게 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노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뭐 노래를 전혀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나오시면 예, 마이크 잡고 노래 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하고 자꾸 이렇게 웅크리지만 말고요 나오셔서 운동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좀 편하게 많이 만나십시오. 물론 건강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자, 우리 청춘 노래방을 통해서 좀 청춘이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또 노래 부르시는 분이나 시청하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나 좀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마음껏 좀 편안하게 웃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납니다. 나. 너가 아니고 나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행복한 사람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정진철 우리 부회장님께서 나는 행복한 사람 인사드립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춘을 제대로 돌려받은 듯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따뜻한 그리고 사랑이 생각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정말 저도 대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만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하면서 청춘이 제대로 돌아온 듯합니다. 대전 시민정책개발단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한 오늘 청춘을 돌려다오는요 이제 인사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제는 나도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저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꼭 기회가 되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 남진아 다음 주에도 청춘 가득 안고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청춘을 돌려다! 때는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데 너무나 지금은 뭐 저희 일상생활이 엉망이 돼버렸는데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정책개발단과 같이 해주시면 그것도 치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시민정책개발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150만 시민을 향한 정책 아젠다를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개발단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 대전시민정책개발단이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